당신 안녕하십니까? 애국청년 송창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별곡! 나라를 지키시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애쓰시는 애국 어르신들의 모습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심각해 한 말씀 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소요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보신 국민들께 아픈 마음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비상사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씨 존재가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이유는 원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가 무너진 아픔에 이어 닥친 태풍에 국민들은 가슴 쓰려 내렸지만 문재인은 벙커에서 뭘 어쩌자는 건지 참 쇼맨의 달인으로 방송에 출연해야 할 듯합니다. 대통보다는 쇼통의 달인이라는 방송 만들어 방송 출연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그만 내려와라! 벌써! 석탄 밀매에 이어 석유까지 국내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남한까지 북한과 한 통속이 되어 석유 밀매에 시시하며 눈감아 주었다니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군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인민군에 편입했습니까? 나라가 온통 굵은 물이 들어 제 갈 길, 제 방향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문재인 존재가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장에는 10억 한 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묵시적 청탁. 이라는 이유로 징역을 25년, 추징금 200억, 지인의 추징금 미납 시 3년 노역형도 추가한다 합니다. 이렇게 많은 벌금을 때리는 미친 나라는 대한민국의 유일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묵시적이라는 뜻은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증거 자체가 없는데도 불법 인식 감금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판결을 보는 내내 이게 나라냐, 이게 자유민주주의인가라는 의구심과 화만 쏟았습니다. 증거는 없다. 죄가 없으니 증거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정치적 살인보복 즉각 중단하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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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대통령 언론 조작 댓글 조작 문재인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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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